앞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 대학 졸업생도 한국 취업 창업이 쉬워지고 유학생 비자 활동 허가 범위도 확대되며 외국인 E7 전문 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되고 정책 자금은 해외에서 창업하는 스타트업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수 행정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춰 새로운 창업 패러다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우리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아웃바운드에 더해 해외의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인바운드 측면의 수립에 공을 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회의에서 향후 중장기 창업 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창업자에 국한돼 있던 정책 지원 대상이 해외 현지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확대됩니다. 또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총 2조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벤처 투자 지원 정책으로 벤처업계 생태계 양적 성장은 이뤄왔지만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지원 방식도 기존의 보조금 위주 지원에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융복합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즉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중 한 곳에 불과한 한국 스타트업을 2027년에는 5개로 12조 5천억 원인 벤처 투자 규모를 14조 2천억 원으로 세계 6위권인 기업가 정신 지수를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는 벤처 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를 표방합니다. 비전은 벤처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 대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핵심 목표로는 2027년까지 글로벌 100대 유니콘 한계에서 5개로 확대, 창업 벤처 생태계 순위 10위에서 7위로, 벤처 투자 규모 12조 5천억 원에서 14조 2천억 원으로, 지역 기반 기술 창업 비율 37.4%에서 40%로, 세계 기업가 정신 지수 6위에서 3위로 도약 등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창업 더 쉽게 내년 글로벌 팁스 신설, 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한국인 창업자의 해외 창업과 성공적인 정착 지원에 나섭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 지원 대상은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현지 창업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현재 창업 정책은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를 중심으로 지원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와 해외 진출을 돕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진출 지원이 단기 교육이나 경험을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해 현지에서의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기여도, 지배력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 법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 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합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 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 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합니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법인이 중기부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국내 법인과 동등하게 심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해외 VC가 선투자 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도 신설합니다. 해외 VC로부터 일정 금액 20만 달러 이상 투자를 받아 해외 법인을 설립한 이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랙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20개입니다.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도
내년 10조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합니다. 또 해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을 설립한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진출 전용 펀드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해외 거점도 늘립니다. 실리콘밸리 사무소와 연계 해외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 센터를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베트남 하노이에 신규 개소를 준비 중입니다. 스타트업 눈높이에 맞게 창업 취업 비자제도 손본다.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촉진.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우수 해외 인재를 한국 창업 벤처 생태계로 유입시키기 위해 창업 취업 비자 제도를 개편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논의를 거쳐 동의를 받았으나 세부 사항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외국인의 창업 비자를 내줄 때 학력이나 특허 등을 기준으로 했으나 향후에는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외국인의 창업 비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또 기술 창업 비자 연장 시 매출액 요건뿐 아니라 투자 유치나 R&D,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희망 유학생 비자를 창업 준비 비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비자 변경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중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아이디어를 구상한 비율은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방학 중 창업기업의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학생비자의 활동허가 범위도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아르바이트 등 제한적 경제활동만 가능합니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는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 완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우수 팹미스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팹미스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사한 프로그램을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털 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혁신 체계인 글로벌 혁신 특구도 올해 하반기에 두 곳 이상 지정합니다. 한국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해외 혁신 스타트업 유치한다. 해외 혁신 스타트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한국형 GEP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GEP란 Global Entrepreneur Program의 약자인데 역량을 보유한 해외 창업기업의 본국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국내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K-스카우터 프로젝트를 도입해 4개 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이나 유학생 창업가의 국내 사업화 지원도 강화합니다. 현재 창업경진대회 중심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이들의 국내 안착과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도전 K 스타트업 내 학생리그의 유학생 트랙을 만들어 창업 등 용문을 확대합니다. 또 외국인의 국내 창업 지원 종합센터도 구축합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신설해 해외 거점, 대학, 대기업, 투자자 등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인바운드, 창업 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센터로 기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성과 낼 기업의 집중 지원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글로벌 청년 창업 사관학교로 육성.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의 창업과 글로벌 진출을 연계하는 집중 지원 트랙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률을 제고합니다. 이미 지원받은 창업 기업 중 해외 진출 가능성이 큰 기업 풀을 구축해 후속 연계 사업 시 우선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가령 초격차 1000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해외 전시회 우선 참가를 지원하는 시기입니다. 청년 글로벌 창업 교육도 추진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영 청년창업사관학교 5개를 단계적으로 글로벌 청창사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합니다. 글로벌 청창사 우수 졸업생에게는 2년차 후속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기업의 해외 정보를 망라한 스타트업 통합 DB도 구축합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직접 투자, 관세청 수출 신고 내역 등 부처별로 산재한 기업 해외 DB를 하나로 통합해 성과 관리나 분석 등에 활용합니다. K-스타트업의 글로벌 브랜드화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국내 기업의 미주, 유럽, 아시아 등 권역별 해외 전시회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해 네트워킹 기회를 늘립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을 위해 범부처, 협업, 기반의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벤처 투자 민간 전환 촉진. 정부는 그동안 정부 중심이었던 벤처 투자의 민간 전환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합니다. 이 펀드에는 정부가 5천억 원, 민간이 1조 5천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만 구성됐던 창업지원금을 보조금에 투자나 융자를 결합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지역 창업, 벤처 생태계 활성화.
지역 창업, 벤처 생태계 활성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청년들이 유입돼 머무를 수 있는 가칭, 지방 스페이스 K를 조성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 투자업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경과 공간 초월한 창업 환경 조성, K스타버스, 스페이스 K 구축. 국경과 공간을 초월한 창업 지원 환경 조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민관협업을 통해 수도권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이 될 스페이스 K를 구축합니다. 이 공간은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VC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허브가 될 전망입니다. 후보지 선정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네트워크상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인 K스타버스도 시범 추진합니다. 중기부는 K스타버스가 전 세계 스타트업이 물리적 공간 제약 없이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외국인이 국내 창업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합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0일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프로 출입국TV 박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